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수상영 팀장 모시고 패닉에 빠진 시장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도 세게 한방 맞았어요. 일단 뭐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묻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코로나19 공포 심리가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갑자기 또 튀어나왔냐면 중국 쪽이 안정을 찾고 있어요. 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쪽에서 급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란, 이탈리아 쪽에서도 원인 불명. 그러니까 슈퍼 전파자가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이미 중국 입국객들을 지금 저기 입국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들어갔을까? 그러게요.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 일부 지역에서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가뜩이나 내수를 비롯해서 좀 불안한 지역들. 그래서 어제 보면 그리스가 8% 넘게 급락을 했고요. 이탈리아도 5% 넘게 급락을 했어요. 이게 다른 나라들도 한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만 빠졌던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게 4%가 넘게 이제 급락할 요인이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버핏 형님이 한마디 하신 거 아니에요? 뭐 꼭 그것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뭐 그것도 좀 있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왜 워런 버핏의 버크셔 셔어가 현금 보유량이 급증을 한 상황이었잖아요. 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을까? 결국은 작년 미국의 한 해 기업이익 증가율이 YY로 0.6%, 0.5%, 뭐 0.2%, 아직까지는 뭐 안 끝났으니까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주가 지수는 29% 폭등을 했어요. 왜? 왜 이렇게 많이 뛰었을까? 결국은 유동성, 회사채 발행을 해서 자사주 매입이 급증을 하면서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업이익이 보통 이렇게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아니면 기업이익이 바닥을 찍고 폭증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30%씩 막 뛰고 이런 게.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고 경기도 슬로우다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뛰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슈가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빠졌었잖아요. 빠졌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 빠졌던 주요 종목들이 또 어디였냐면 대형 기술주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애들 위주로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돈의 힘에 의해서 사상 최저로 다시 경신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뜨끔미지근하게 반응을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겉으로 나타나 있는 현상은 그 코로나 이슈에 대한 공포 심리, 이걸로 인해서 경기도나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큰 폭의 영향을 줄 가능성 높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제 겉으로 표명돼 있는 코로나 이슈보다는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에 대한 그 펀더멘탈 자체를 좀 점검해 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입니다. 빠지기 전에. 금요일 날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포워드 PER이 19배, 18.9배니까. 근데 이게 5년 평균이 16.7배, 뭐 10년 평균이 15배니까 이걸 크게 상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펀더멘탈에 의한 결과라면 일정 정도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보인다고 쳤을 때 그러면 고점 대비 한 15% 정도 빠져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있었죠. 버니 샌더스 계속적으로 압도적인 1위를 하면서 이번 주에 만약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쪽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면 버니 샌더스의 민주당 후보 지명 가능성이 높아져 버려요.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또 있었죠. 주말에 이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디지털세에 관련돼가지고 승인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디지털세라는 거는 구글세거든요. 일명 이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가 자기네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조세 회피 지역에 회사를 만들어 놓고 세금을 좀 많이 절세를 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 매출의 3%를 이제 세금으로 걷는 부분들을 승인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디지털세로 확 그 이어가기보다는 이게 이제 트럼프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미 EU 간의 무역 분쟁 이걸로 확산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 미국 정부 행정부 쪽에서 그 다섯 개 그러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뭐 알파벳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그 이전 10년간의 M&A를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규제 관련된 거 이쪽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슈가 물론 겉으로 표명된 거는 그게 가장 큰 이유긴 하지만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높은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그 뭐 규제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경기 둔화도 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돌아보면 자 우리나라 펀더멘탈 놓고 보면 12개월 포워드 PER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1배 그러니까 조금 더 빠졌으니까 뭐 한 10.9배, 10.8배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5년 평균이 9.9배 이걸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이제 5년 평균까지 떨어지면 1960 그러니까 만약에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좀 문제가 좀 생긴다 하더라도 1960포인트 정도는 지지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근데 또 하나 이 펀더멘탈이 정상화되는 과정은 지수가 빠지거나 기업이익이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기업이익 자체가 반도체 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가폭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증가폭이 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뭐 1960포인트 정도까지는 빠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정말 많이 빠져봐야 한 2000포인트 그럼 이제 2000포인트를 지킬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사실 어제 아침에 여기 그 다른 증권사 이야기는 하지만 2100은 안 깰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홀딱 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2000포인트 정도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맞아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그러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 바닥이 아스팔트냐 아니면은 그 콘크리트냐 뭐예요 아스팔트냐 아니면 빙판길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밀리는 그 속도 자체가 좀 우리는 다르거든요. 그 길이 얼면 차를 안 가지고 아주 잘 몰라요. 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결국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나라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1960포인트가 강력한 지지선이고 뭐 그 코로나 감염자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을 경우에 뭐 이게 장기화돼 버리면 큰일 나는 거지만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증가친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는 1960포인트를 밑으로 깰 가능성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기업이익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정상화를 계산을 해보면 뭐 2030, 2000 뭐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할 부분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죠. 만약에 지금 현재 과거처럼 메르스 때처럼 금리 인하 단행을 하고 한 달 후에 11조 원 넘게 그때 당시 추경을 발표를 해서 그냥 곧바로 그러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고 반등을 줬던 그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주에 뭐 이번 그 2월 달 안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이번 주잖아요. 그럼 이번 주 안에 1차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의 내용이 나오는지 뭐 그냥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 되고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통 크게 승인을 빨리빨리 해서 경기 회복으로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것들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총선이 다가오네요. 뭐
그 중국의 양회는 지금 이제 연기된 거죠. 연기가 됐고요. 예, 예.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경기 부양도 중국도 저기 그 마찬가지로 좀 준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하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주식시장 부양 정책이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라면 어제 하루 하락한 거, 그다음에 미증시 급락에 따른 아침에 이제 바닥을 확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만약에 이제 11시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도 큰 폭의 증가만 아니라면 여기서 반발 매수세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우리 기대하는 거죠. 방역 당국이 전수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도록 하겠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네요.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참, 오늘 시장 올라가야 떨어져요. 상승하겠죠. 네. 상승 전환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아니면 책임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